둘째는 눈조심을 하자. 봐도 봄 없이 행하는 것. 아내분이 미장원에 가서 아가씨 때부터 긴 생머리, 찰랑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있다가 남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카타머리, 아줌마들은 카타머리 편하잖아요. 맞죠? 그래서 남자 헤어스타일 비슷하게 카타머리 해가지고 카타머리 딱 해가 들어왔어요. 그러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안 좋아합니다. 그러면서 이 말 합니다. 당신 왜 내 허락도 없이 머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아주 짧게 잘랐어? 남편이 화를 냅니다. 그럼 아내분이 하는 말이, 여보, 내 머리 좀 내 마음대로 좀 자르면 안 돼? 이 묻습니다. 왜 당신 남편이 내한테 이야기도 안 해도 마음대로 잘라?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부인 이야기야, 남편한테. 그럼 당신은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머리가 됐어? 절대 남에게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허물인 겁니다. 약견다인비 자비각시자라. 만약 남의 그릇됨을 보면 그 그릇됨은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있다. 사람은 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장점 주머니랑 단점 주머니 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런데 원래는 장점 주머니 오른쪽, 단점 주머니 왼쪽에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이 주머니를 올려가지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 주머니는 앞에 채우고 단점 주머니는 뒤에 채우는 거예요.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남의 허물이 보이면 입으로 일하고 눈으로 하고 지적하고 험담하고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허물이 되는 겁니다. 자기 마음자리가 바른지 자기가 옳게 사는지 자기 모양새는 단정한지 그것부터 챙길 일이지 남의 것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. 그게 바로 남의 것을 보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토닥토닥하면 이게 바로 중생의 생멸문을 바로 여는 거라 이 말입니다. 생멸문을 열면 돼요 안 돼요? 안 되지요. 결국 눈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. 즉 봐도 봄이 없어야 봐도 이 보는 게 없어야 전체를 볼 줄 아는 힘과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소중했던 님 두고 떠
번뇌의 영 끊어야지 나는 야보행길 간다 나는 야보행길 간다 네, 법탐심 장사 작곡